오래 기다렸니? 저 왜 부르셨어요? 뭐 마실래? 됐습니다. 계속 서 있을 거야? 그렇게 경계할 거 없어. 너도 누구 한 사람은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영인아. 네? 우리 가식 빼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내가 보기엔 너 돈 보고 수아한테 접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수호 진심으로 좋아했니? 그래?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죄송할 일은 아니지. 그치만 저 이사님께 바라는 거 없었어요. 저 정말이지 이사님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절 내치시고 제 마음을 함부로 짓밟으셨어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그렇다고 온 가족이 식사하는 자리에 보란듯이 돈 봉투를 가져와? 뭘 어쩌려고? 가족들 앞에서 폭로라도 하려고? 아니요. 그럼? 이사님께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었는데 제 마음도 모르시고 돈 봉투를 던져주시니 화가 났어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관두고 싶다가도 이사님을 놓을 수가. 죄송합니다. 딱하기도 하지. 울지 마. 지금 회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아, 지금은 손님이 와 계셔서 외부 연락 연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손님인가? 그럼 손님 가면 이사실로 연락 좀 줘요. 서류 결정권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무슨 손님이길래 외부 연락까지 연결 말라는 거야? 이게 뭔데요? 그건 나보다 네가 더 잘할 텐데. 은혜 보육은 맞지? 네가 네 애미 애비한테 버려지고 자란 곳 말이야. 네? 그런데 그건 왜? 왜라니? 이게 바로 네가 우리 수호를 쳐다봐서도 짝사랑해서도 안 되는 이유야. 네 뱃속의 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너 고아잖니? 네? 물론 네가 원해서 고아가 된 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네 애미가 꽃뱀이었을 수도, 네 애비가 알코올 중독자였을 수도 있는데 네 몸속에 어떤 피가 흐르는 줄 알고 그 애를 낳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네 행실을 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정 있는 남자 옆에서 치근덕거리다가 기어이 그 남자 애까지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네가 그런 부모를 뒀다는 증거야. 절 갖고 놓은 건 이사님이십니다. 그래놓고 절 벌레보듯. 네가 벌레처럼 굴었으니까. 잘 들어. 수호는 너의 그 천박한 눈동자에 담을 사람이 아니야. 천하디 천한 네까지 께 먼지보다도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뱃속에 애를 갖고 협박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하고 이사님 관계
회사에 다 터뜨리겠어요. 언론에다가도. 어디 그렇게 해봐. 순진하긴. 누가 네 말을 들어줄 것 같니? 열어봐. 너 우울증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더구나. 어디 한번 마음대로 짓거려봐. 그래봤자 넌 내 아들을 혼자 미치도록 좋아하다가 끝내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 스토커가 돼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사진도 있을 거야. 한번 보렴. 네 방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 제 방엔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방금 만들어놨다. 네 원룸 주인이 아마 지금쯤 보고 있을 거야. 네가 얼마나 무서운 스토커인지 목격자가 되실걸? 정말 무섭네요. 그걸 이제 알았니? 감히 덤비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덤비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어디 계속 우리 수호 괴롭혀봐. 멀쩡한 정신으론 세상 살기 힘들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수호 곁에 치근대지 마. 그리고 끌고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병원 가서 뱃속에 정리해. 참. 병원비를 줘야지. 봉투째 주면 들고 와서 설치할 수 있으니. 주어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밖에서 와서 치워. 회장님, 이사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이번 JB그룹 패밀리 레스토랑 계약 파기권에 관한 법무팀 법률 전략 보고서입니다. 근데 앞에 무슨 미팅이셨어요? 누군데 외부 연락까지 차단하고. 중국 쪽 봐요. 저건 뭐예요? 쏟았어. 치우려던 참이야. 아,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 돈이 많은 걸 어떡하나. 그냥 필요한 데가 있었어. 네, 알겠어요. 그럼 이만. 주영인, 너 운 좋은 줄 알아. 너로 인해서 내가 현수를 쫓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니까. 언제 오셨어요?
한 30분쯤? 오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사모님 와 계시면 좋겠다고요. 나도 우리 은현수 씨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모처럼 두 분 다 나오셨네요. 네, 선생님. 근데 두 분 이렇게 보니까 참 닮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어디 가서 모녀지간이라 해도 믿겠어요. 아, 영광인데요? 이렇게 예쁜 분이랑 닮았다고 해주셔서. 아유, 나야말로 이렇게 예쁜 젊은이랑 닮았다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머니. 어서 와서 준아. 두 사람 서로 알죠? 여긴 어떻게? 아, 저는 사모님하고 산수와 친구예요. 저희 친구 맞죠? 친구? 어, 그거 괜찮은데? 내 친구야. 아유, 앉아서 주나. 네. 두 사람 얼마 전에 우연히 통영같이 갔다는 얘기 선생님께 들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어? 그러게요. 아, 맞다. 아, 저 제가 드렸던 책 안에 혹시 사진 한 장 없었어요? 사진이요? 못 봤는데. 아, 책은 뭐고 사진은 또 무슨 얘기예요? 아, 저 그때 통영에 갔을 때 제가 장서준 씨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드렸는데, 아, 그 안에 사진을 한 장 껴놓은 걸 깜빡했지 뭐예요. 중요한 사진이에요? 어렸을 적 사진인데 딱 한 장밖에 없는 거라. 아우, 이를 어째. 아주 소중한 사진이네.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수호랑 준아도 불러서 다 같이 식사할까? 아, 그럴까요? 좋죠.